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신 것은 방풍 나물이에요. 방풍. 예, 풍이요, 풍. 우리 풍, 뭐, 풍 맞았다 할때그 방풍입니다. 예. 자,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솔찬 지금 컸어요, 지금. 보시면. 예. 이 방풍 나물이 36가지의 그 풍을 치료하고 또 뇌경색과 또 뭐, 뇌졸중, 예, 그런 걸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나물이지만은 그런 약효가 있으니까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방풍나물은요, 건조한 모래흙으로 된 풀밭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 부위는 뿌리예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풍나물의 생약명은요, 방풍이고요.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의 여러 해 살이 또는 새해 살이 풀입니다. 방풍나물은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취해서요,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아, 지금 쓸 때구만요, 그러면. 네. 또한 방풍나물의 성질은요, 따뜻하고 맛은 맵고 쓰고 독이 약간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풍나물의 동속약초로는요, 갯방풍이 있고요. 갯기름나물, 또 기름나물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방풍나물은요, 방풍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방풍나물의 뿌리는 황백색의 방추형이고요. 줄기는 하나지만 밑에서 많은 가지를 내고요. 네. 전체에 털이 없고, 또 씨에서는, 씨에서 싹이 난지 3년 만에 꽃이 피고요. 쓰러지는데 그 열매를 맺은 뒤에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꽃 아, 폈죠? 네, 꽃이 예, 폈네요. 이게 예. 3년 만에 피는 꽃이에요. 아, 보기 힘든 꽃이네, 그러면. 네네, 아, 꼭 그렇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 방풍나물 꽃인데요. 이게 3년 만에 피는 꽃이랍니다. 아우, 특이하네요. 네, 예. 씨를 아, 뿌려갖고 씨를 뿌려서. 올라온 지 3년 만에 꽃이 아, 핀답니다. 그 해에 그래요. 바로 피는 게 아니라. 네. 또 방풍나물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데요. 부드러운 어린 잎은 식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린 싹을 따서요. 죽에 섞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뻐센데요, 네, 지금은? 지금 봄에 이제 아, 먹는 봄엔 거겠죠. 나물로 먹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뿌리를 쓸 때구만요. 네. 이 또한 방풍나물의 2년생 뿌리를 방풍이라 해서 약용을 하고요.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방풍나물은 주로 운동계를 다스리고요. 풍과 열증의 효용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감기나 관절염, 또 냉한, 담, 두통, 복통, 습진, 신경통, 안면 신경마비, 또 온풍이나 유방 통증에 좋고요. 유행성 감기나 뭐 식중독이나 아편 중독, 또 자한, 여름증, 통풍 이런 것이 있고요. 소화 질환으로는요, 경풍이라 해서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의 하나로요. 경증이 발작할 때 몸이 뻣뻣해지고 오랫동안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 방풍나물은 쌈떡잎 식물 산양화목으로서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의 풀이고 중국 내북부 지역과 몽골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이랍니다. 이 방풍이란 이름은 한문 그대로 풍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풍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방풍은 병풍병자를 쓰고요. 바람풍자를 써서 이 병풍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풍에 그렇게 좋은 것 같네요. 풍을 방지해준다고요. 네, 예. 그래서 풍을 예방해준다는 방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방풍나물의 뛰어난 약용 성분으로서 약재로 두루 이용되어져 왔고요. 향긋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각종 요리의 식재료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방풍나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없어요. TV에서 보면은 그 자연인에 나와가지고 방풍나물 심어놓은 거, 예, 그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우리 그 여기 지금 농사 짓는 우리 사장님이 이걸 지금 찍어도 된다고 해서 이게 찍는 건데, 이게 뭐 이게 보니까 이게 뭐 K가 가라는데 이거 뭘 먹을지 지금 먹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예, 효능만 알았는데, 예, 근데 이게 참 맛있는 그 나물인가 봐요, 보니까. 네, 또 다양한 영양 성분들로 하여금 체내에 유익한 효능도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방풍나물 효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풍하면 벌써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중풍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예로부터 방풍나물이 중풍에 좋다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풍은 뇌에서 갑작스럽게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팔다리의 운동 기능이 망가짐으로써 전신이나 국비가 마비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 뇌졸중이라 부르는데요. 이 방풍나물 속에 들어있는 쿠마린과 루틴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모세혈관에 탄력을 더해주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중풍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방풍나물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 즉 정류나 다당류, 고미배당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중풍이나 근육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방풍나물은요. 감기를 치료하고요. 예방도 하고 중금속을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방풍나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인 헤스피리딘 성분은 항산화 작용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비타민C의 흡수를 돕고 목감기와 코감기 또 염증 질환의 그 많은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풍나물에 풍부한 쿠마린 성분을 비롯해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체내에 쌓여있는 각종 중금속과 독소를 일부러 배출시켜주는 데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항사로 인해 체내에 쌓이는 각종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물이 아니라 약초네 완전히. 이 지상부는 나물로 묶고요. 네. 뿌리를 이제 약으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맛도 있고 아주 방풍나물은 키울만 하네요. 그렇죠. 또 호흡기 질환 개선과 항암 효과도 있어요. 방풍나물을 섭취를 하시면.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 방풍나물을 섭취를 하시면 방풍나물 속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코의 점막이나 호흡기 기관의 점막을 만들어서 일부로부터 그 먼지를 어느 정도 걸러주고요.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서 염증 제거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 개선에도 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방풍나물이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암 효과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방풍 속에 들어있는 코마린이라는 성분이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속 암세포가 혈관벽에 붙어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백혈구의 특정 기능들을 향상시켜주어서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에도 좋고. 네. 아, 좋네요. 예. 그리고 방풍나물은 시력 보호를 하고요. 변비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 드시면 시력도 좋아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잎사귀를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지금 너무 뻣뻣할 텐데. 아니요, 한번 맛이 어떤가. 네. 방풍나물을 TV에서만 봤지. 직접 여기 심어놓은 거 본 적이 없어요. 네네. 사장님이 또 여기 약도 안 치시고 했다니까 한번 믿고 한번. 딱 먹었는데 무슨 맛이냐면 그 약초 있잖아요. 당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귀 맛이 좀 이렇게 사삭 납니다. 이게 고기하고 싸먹으면 비린내를 없애주고 그럴 것 같아요. 맛이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쓴맛은 조금 열무의 마지막은 좀 쓴맛이 있는데 꼭 이게 달아요. 달고 약초 맛이 팍 납니다. 우리 보면 우리 그 상추에다 뭐 싸먹죠 그거? 뭐 당귀 싸먹나요? 당귀 같은 거 네. 싸먹죠. 당귀죠. 네. 당귀하고 좀 당귀 플러스 뭐 향신료 좀 들어간 것 같이 맛은 그렇게 괜찮습니다. 예. 네. 요즘은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시력 저하 및 눈 건강 자체에도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럴 때 방풍나물을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방풍나물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라는 성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이거 하나 먹었는데 네. 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눈이 침침하네요 좀. 예. 또한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요 면역력을 향상을 시켜주고요 위해산소를 어깨에 노안 예방과
그 야맹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밤에 좀 눈 심심하고 안 보이신 분들은 예. 그렇죠. 그래 좋죠. 이게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좀 야맹증이 생긴다는데 네. 방풍나물도 비타민 A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방풍나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방풍나물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요.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고요. 진통작용을 합니다. 이 방풍나물은요.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관절염이나 피부염과 같은 각종 염증성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방풍나물은요. 체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작용에도 이로운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근육통 증상 완화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풍나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근육의 경련과 쇼크, 또 근육 관련 질환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섭취를 하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은 방풍나물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한 방풍나물은요. 피부 질환을 개선하고 불면증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좋다. 네네. 이거. 예. 이 방풍나물에는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방풍나물 즙을 습진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에 발라주면요.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즙을 내가지고 네. 습진 있는 사람 있죠. 네. 그 습진 부위에 발라주고 또 그 염증성 피부염에 이거 발라주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먹었는데 네. 그 나물 맛이 아니라 약초 맛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방풍나물은요.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네. 자, 원래 또 제가 방풍나물 아까 앞에서 객기름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잖아요. 네. 이 이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방풍나물로 불리는 이유가 방풍나물이 풍으로 불리우는 뇌졸중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있어서 방풍나물이라고 이름이 됐는데요. 민간에서는 이 방풍나물의 효능을 풍을 예방하고 두통을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거담이나 진해 또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해서요. 약용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막 암에도 좋고. 그렇죠. 예, 별 효능이 많잖아요, 얘가.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풍 진짜 맞으면은. 어차피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풍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풍이 그쪽과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을 치료했나 봐요, 얘가. 네, 또한 동의보감에서 그 방풍나물을 확인해 보면요. 방풍나물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맵고 독은 없다. 36가지 풍을 치료하고 오장 감맥 울을 잘 통하게 해서 어지럼증과 통풍, 눈이 붉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 온몸에 관절이 아프고 저린 것을 치료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동의보험에서도 참 좋게 적어놨네요. 네, 요새 들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네, 이렇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면서 감기 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감기가 오는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으면 좋은 게 이 방풍 뿌리랍니다. 아, 감기 겁나 좋군요, 뿌리가. 네. 이 앞에서는 전체적인 방풍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 방풍나물 뿌리 또한 매우 유용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를 한번 보고 하면 네네.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뿌리 효능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뿌리를 한번 봐볼까요? 네, 뿌리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드리면 더 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네네. 요걸로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아까 다 찜해놓은 겁니다. 요것이 네. 뿌리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저기를 여기 있습니다. 자, 연장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인분한테 허락을 받고 찍는 겁니다. 네. 네. 어떤 거요? 그거요. 이거요? 네, 예, 그거요. 이거요? 네, 그거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요, 뿌리가. 어, 두 개나 되나? 튼실할 것 같아서 보여주고 싶어서. 방구나무 뿌리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방구나무도 여기서 TV 말고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왔다가 햇빛이 왔다가 지금 오락가락 합니다 지금. 호랭이 장가가는 거. 네. 잠깐만요. 예. 카메라도 지금 잘 잡았다가 못 잡았다가 좀 그렇습니다 좀 문제겠네요. 잠시만요. 엄청 깊어요. 그래요? 네, 이거 지금 뿌리인데 좀 끊어져 버렸네. 아, 뿌리가 크네요. 네. 있는 거라도 우선 좀 보여주십시오. 네. 뿌리가 설정이 크네요. 네네. 어, 뿌리가 상당히 크구나. 이게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뿌리가 지금 깊게 들어갔어요. 아, 그냥 거기서 끊어도 됩니다. 여기 안 됩니다. 이따가 다시 심어드려야 될 때. 네. 어, 그래도 왔나? 왔네. 와, 뿌리 진짜 좋네요. 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와, 뿌리 장난 아니에요. 뿌리 큽니다. 지금. 도라지 같이. 예. 하얀 뿌리가 있어요. 오, 뿌리가. 네네. 아주 여기 이쪽이 아주 튼실합니다. 와, 보십시오. 뿌리죠. 이게 방풍나물 뿌리입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는 좀 가는데요. 이거 비교하시면 좀 가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엄청 큽니다 지금. 아, 이거 진짜. 네. 엄청 크네요. 이 방풍나물 뿌리의 효능은요, 첫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풍나물 뿌리에는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그 망막세포를 파괴하는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눈 건강에 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 냄새가. 어, 냄새가 저기. 네네. 인사 냄새가 확 나는데요? 어,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네, 많이 나요. 예. 네. 또, 두 번째, 그,는요, 방풍나무 뿌리 효능 두 번째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방풍나무 뿌리는요, 감기나 기침 등의 그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듯이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방풍나물 뿌리는요, 호흡기에 생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어서요,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을 제거하는 데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을 때는요, 기관지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럴 때 방풍나물 뿌리를 섭취하시면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예. 천식이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예.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죠. 아우, 진짜. 네네. 아, 냄새가 그 사포닌 냄새가 나면서 뭔가 좀 시원한 냄새 있잖아요. 그쵸? 그런 냄새가 납니다 지금. 아우, 끝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또 예. 뿌리는 드시면 아, 독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네. 독이 좀 있다고. 뿌리입니다. 뿌리는 독이 아, 좀 뿌리,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좀 끓여서 먹든지 해야 되군요. 네. 예. 그 방풍 뿌리 효능 중에요,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요. 네. 이 방풍나물 뿌리에는요, 그 여러 가지 성분들과 쿠마린이라는 성분들이 그 암세포가 혈액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서 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군요. 네. 그리고 또 그 뿌리가 불면증에도 그 큰 도움을 준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뿌리가 정말 튼실합니다. 네. 어우, 좀 특허요. 또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큰 효능이 있고요. 또 그 뭐지? 이 방풍나물 뿌리하고 방풍나물은 차로도 많이 마신대요. 근데 즙이나 탕보다는 마시기 간단해서 요즘은 차로 많이 마시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방풍나물차 한 잔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여기 우리 여기 주인분도 예, 약초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예, 이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분간 이쪽에서 좀 찍기로 했는데 어, 이거 방풍나물 뿌리 정말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방풍나물이 생소해서 네. 먹는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방풍나물을 녹즙으로 먹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뭐 뿌리요? 아니, 방풍나물 자체를 즙으로 드신대, 잎을. 아, 저 아까 쯤에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즙으로 갈아 먹어도 괜찮겠다, 그 말 네.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쯤에 좀 먹어봤잖아요. 네네. 먹었는데
약초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쓴맛도 아니고 단게 좀 단맛 있잖아요. 네네. 단맛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도. 네. 이 팡풍나무 뿌리가 아니라 그 잎하고 줄기요. 줄기도 네. 솔직히 커요. 네. 웬만하면 잎을 저기 요구르트하고 같이 갈아서 먹으면 그 팡풍 녹즙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팡풍 녹즙을 꾸준히 섭취하시면요. 위장병 등 그 위건강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뿌리는 차로 많이 드시는데 이 방풍나무 뿌리를 차로 자주 드시면 감기와 두통, 발안의 약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물 1리터에 대추, 생강, 당귀, 감초 방풍 뿌리를 각각 10g씩 넣어서요 색이 진하게 우러날 때까지 끓여서 섭취를 하시면 된답니다. 또 방풍나물은 그 나물 자체를 이제 연한 입일 때 묻혀 두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럴 때 식초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 묻혀 나물로 드실 때 식초를 넣지 말고 그냥 묻혀 먹으면 되군요. 네네. 그 이유는요. 방풍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식초하고 만나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나물을 묻혀 드실 때는 식초를 넣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뿌리도 순실하고 예. 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섭취 시 주의할 점인데요. 네. 이 팡풍나물은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이 과다 섭취를 하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약간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살짝 데쳐가지고 5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독성을 제거하고 드셔야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팡풍나물은 너무 큰 것은 질겨서 맛이 떨어지므로 새순이 떨어지고요. 새순이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새순으로 드시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제가 먹었는데 씹는 맛이 괜찮았거든요. 그 질긴 맛은 안 났어요. 그런데 연할 때는 정말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풍나물이. 그래서 방풍나물 앞으로 자연들이 그렇게 열심히 키운 가 봅니다. 이게 맛있게 먹으려고. 그리고 또 이게 뿌리가 또 이렇게 약성도 있고 뿌리를 처음 봤는데 네.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방풍나무 뿌리는. 예.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되게 크네요. 다시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자. 오늘 안 왔으면은 저기 여기 사모님이 이거 다시 다 이거 뒤집으려고 그랬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예. 이 아까운 뿌리를? 아까 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컸으니까 이제. 이제 이게 쓰려고 이제 다 이게 뒤집으시죠. 그게 오늘 안 왔으면 우리도 이 다음에 왔는데 이거 하나도 없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쓰고 예. 됐습니다. 예. 자 이상 방풍나무 흉내서 알아봤는데요. 마음에도 좋고 열어봤는데 우리가 또 감기 요즘에 또 환절기라서 감기 또 환절기인가? 아무튼 환절기죠. 예.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춥죠. 예. 그래서 감기도 많이 걸리시는데 방풍나무 뿌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